인공지능 전성시대, 교육, 의료, 챗GPT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며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AI 기술.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행동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돌봄 관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보고 계신 거 CCTV 화면인가요? 네, 맞습니다. 평범한 CCTV라고 하기엔 조금 다르죠? 평범한 CCTV라기엔 사람마다 알 수 없는 정보창들이 둥실둥실 떠 있는데요. 가만 보니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대체 뭐죠? 교실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한 행동 분석 시스템인데요. 보시다시피 무슨 액션을 취하는지 AI 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사실 몸짓 표정, 자세 등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람 간 이루어지는 소통의 70% 이상은 비언어적 소통으로 이루어져 행동은 사람 간의 소통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어린이집이나 노인 유치원에서 관찰일지나 상태 변화일지를 많이들 작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사실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일지들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개별마다 충분한 관찰과 기록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빠르고 객관적이며 장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던 기존 돌봄 관찰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호자에게 어르신과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오늘의 극찬격. 그나저나 회의가 끝났는지 다들 정리하는 분위기네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힘든 회의도 끝났겠다. 다들 쉬엄쉬엄 커피라도 한 잔? 어라? 다들 어디 가세요? 아, 네. 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인데요. 아까 보신 CCTV 화면을 폰에 담기 위해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저희는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영유아나 어르신들의 하루를 주요 사진과 글로 설명하여 보호자와 소통하는 자동 알림장 서비스입니다. 인상적인 행동 장면이 포착돼서 생생한 사진과 함께 설명으로 제공되고, 분석된 행동 통계를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도나 상체 운동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장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맞춤형 알림장은 영유아나 어르신들의 하루를 사진과 함께 설명하며 보호자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 행동을 분석해 얻은 통계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저희 기업에서 AI 행동 분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3차원 행동 복원과 행동 인식 기술입니다. 먼저 3차원 행동 복원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얻는 것은 2차원의 비디오 영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행동하는 공간은 3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PD님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3차원에서 저와 PD님과의 거리, 그리고 얼굴 방향, 저 이런 손짓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3차원 행동 복원 기술이 필요합니다. AI 행동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교실에 설치된 카메라로 사람의 행동을 촬영해야 하며, 촬영된 영상 정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에 복원되어야 한다는데요. X, Y, Z 좌표가 있는 3차원 공간에 어린이의 행동이 복원되면 컴퓨터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상 속의 사람의 행동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바꾸는 것이 3차원 행동 복원 기술이란 말씀. 다음으로 행동 인식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동 인식 기술이란 비디오 영상과 앞의 3차원 정보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무슨 활동을 좋아하고 누구와 자주 어울리고 하루 활동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복원된 행동에서 항목에 준해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행동 인식 기술. 이 기술은 인식된 사람의 행동으로 빅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행동의 패턴을 분석해낸다는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전 국민 AI 일상화가 된 현재, 미래에는
AI가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지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지금의 기술로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반영합니다. 저희 기업은 사람의 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돌봄에 새로운 긍정적인 임팩트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교육, 돌봄, 의료 서비스는 매우 비용이 높아서 제한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I를 이용한 행동 데이터화로 세상의 모든 분들이 맞춤형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한 행동인식 기술로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늘의 주인공. 세상 모든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는 오늘의 귀찬 기업을 응원합니다.